안녕하십니까. 김현정 TV 오늘도 정문홍 회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이제 7월 3일 정말 오랜만에 펼쳐지는 저희 로드FC 본대회 창원대회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. 함께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. 메인 이벤트와 코메인 이벤트에 등장하는 네 분의 선수들에게 전화 연결을 해서 경기 어떻게 임할지 심경 같은 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니? 메인 이벤트, 코메인 이벤트에서 가장 연결이 안 되는 사람 누굽니까? 황인수? 황인수부터 한번 해보시죠. 아, 그럴까요? 황인수 선수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받지 않네요. 훈련 중인 것 같은데요. 아, 인수야. 아이고, 그래요. 저, 그, 말씀드린 대로, 김현정 TV 지금 정문홍 회장님하고 함께, 저, 지금 전화 드리고 있는 건데, 어떻게,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운동하는 중이야? 아, 네, 운동하고 있습니다. 시합 준대, 뭐, 오전에 하는 체력 훈련인 것 같은데, 이런 거는 뭐, 빼먹고 이런 거는 김동현 원장님 알짤 없네. 현재 지금 체중이 한 몇 킬로 정도? 아침에 공복에 저거 나오니까 88.3 88.3? 네. 아유, 좋네. 어때? 기분이, 기분이 이제 한 5일 남았잖아. 네, 살아내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감량밖에 머리에 없네. 네, 감량만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. 야, 일하기는 별로 안중에도 없어? 인수야, 이게 바로 싸움 붙이는 거야, 우리가. 그런 건 아니지만, 네. 그렇게 막 부담되거나 긴장되고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인수야. 네. 너 문신할 때 아팠니? 이거 갑자기. 네, 많이 아팠습니다. 인수야. 네. 나 어저께 문신했어. 어? 진짜 미치겠다. 야, 나도 몰랐어, 인수야. 너네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두피 문신을 하고 왔는데 봐봐야 머리 봐봐 괜찮지? 오, 그러네요. 괜찮지? 티도 안 나지? 오, 야, 나 문신하고 왔어. 나 이제 너네랑 저거야 식구야. 너하고 야쿠자하고 나하고 이제 패밀리야. 그 인수가 눈은 쌍꺼풀 수술 얼마 주고 했어? 이상이 안 좋다 해가지고 내 이마를 안 들고 하는 거예요. 눈매 안검 마술하고 이제 눈매 교정했어요. 그러니까 얼마 주고 했어? 그 이번에 창원에서 네. 시합할 때 네. 절대로 너를 응원하면서 막 고성을 하거나 뭐 고성은 상관없지 그지? 약간 그렇죠. 근데 뭐 욕을 하거나 상대방한테 이런 일은 다시는 없지.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그런 친구들을 안 어울려요 제가.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저는 좀 그게 걱정돼서. 네, 너는 이제 제 지인으로 보고 할까봐. 예. 네, 저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그렇게 와서 막 하는 사람들한테 제 지인도 아닐 뿐더러 제 그렇게 확실하게 이제 오신대요. 아, 김동현 관장님한테 얼마나 좀 혼났는지 지금 네 말투에서 드러난다 이제야. 그게 인수야 있잖아. 선수가 되고 프로 선수가 되면 네가 원하지 않아도 누명을 쓰는 거야. 억울한 일은 더 많이 벌어지고 너는 그냥 쳐다봤는데 상대방은 너가 쪼개봤다고 그러는 거고. 네. 원래 다 그런 거야. 그러니까 더 조심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.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멋진 모습이 경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. 네네. 시사적인 모습 그런 거 마찬가지 아닐까? 그래, 그렇지. 네네, 맞습니다. 하여튼 꼭 그렇게 되길 바래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, 몸조리 잘하시고 창원에서 봐, 인수야. 네, 감사합니다. 고마워. 네, 수고하십시오. 네. 네. 아이고. 애가 이렇게 온순해졌어. 네. 그리고 원래 그때 저희 커피 봉사 할 때도 92kg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뭐 88kg,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금 88kg에 들어가 있으면 개체량 때까지 상당히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. 네. 나도
안검하수 좀 할까? 눈매가 아니 지금 타이틀 전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아니. 저는 문신하고 안검하수 쌍수 이쪽으로 이제 나도 싸가지 없다고 자꾸 사람들이 눈매가 싸가지 없다고 너 왜 예. 사람을 그렇게 야리냐 아니 아니야 아까 이제 경험담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얘기하면 자 오이락 선수에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. 어 이라고 안녕 나 김대한 대표야. 아 네 안녕하세요. 어 되게 자다 일어난 것 같은데. 아 나 지금 더 먹고. 이라가 너 몇 살이니? 스무 살입니다. 스무 살? 너 지금 차려 타고서는 전화 받는 거야? 야 발랑 누워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. 일어나 있습니다. 차려 타고 전화 받아. 나 완전 왕꼰대야. 야, 스무 살짜리가 건방지게 지금 누워서 지금 밥 먹고 자다가 전화 받는 것 같은데 이거. 아니 저 체중은 어때? 체중은 좀 아까 황인수 선수 통화하니까 네. 88kg대라고 하더라고. 우리 일하기는 어때? 저도 지금 88. 88kg대야. 네. 야, 88인데 이제부터 빼는 게 힘든 느낌이냐 아니면 그래도 좀 잘 빠지냐? 저는 잘 빠지고 있어가지고. 너 약간 근육이 없고 애기 살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 같지 않니 혹시?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훈련량이 너무 많아서. 훈련량이 어느 정도 많아? 점심 운동하고 저녁 운동하고. 운동하다 잘하면 죽겠다. 아 진짜 이거 그래 너 근데 워낙 체력이 좋고 또 성실하고 하니까 그런데. 이제 창원이 인수 고향이잖아. 약간 스트레스 받냐? 아니요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. 설레는 느낌이어가지고 설레? 네 그냥 다른 사람 고향에 가서 제가 샷 뛰는 거니까 적지에 가서 싸우는 느낌 나지 약간? 네 그런 느낌이 더 드는 투쟁심이 좀 생기겠네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왜 적진에 가서 싸워야 돼? 뭐 나도 내 방에 내 집에 싸우고 싶어 이런 뭐 불공평해 이런 느낌은 안 들고? 네 그런 느낌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 멋있네. 아 선수다 선수. 야, 너는 인성이 된 거야. 이게 다른 사람들은 벌써 하여튼 뭐 적에 가서 떡밥을 주니 뭐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가. 아 진짜요? 그런 거 아니야. 너를 떡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단 얘기야. 진짜로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 오이락 선수를 타이틀샷을 왜 주냐.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저 로드 FC 유튜브도 그렇고 내 개인 유튜브에 대해서도 막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. 어떻게 생각해? 그거는 그 사람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7월 3일에 링에 올라가서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. 그때 이제 알겠죠. 그 사람들 그 황인수 선수가 네. 사실 뭐. 우리 오이락 선수도 연승이지만 황인수 선수도 다 1라운드 KO승으로 연승했었고 연속 KO승했었고 네, 몸에 문신도 많고 네. 또 펀치도 엄청 세고 막 맥그리거처럼 막 뭐 치고 막 그러잖아. 네. 여기에 대해서 두렵고 이런 마음은 혹시 없어? 두려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두려운 건? 네 두려운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오퍼 받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설렌다는 마음으로 계속 훈련도 임했었고 두려운 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재밌게 하자라는 느낌으로. 엄마 오니 안 오니? 어머니는 이제 못 오십니다. 역시 인터뷰에서 얘기한 대로 역시 아드님의 경기를 아직은 못 보시는구나. 네. 아이고. 그렇구만. 아이고 알겠어. 일단 저 우리 저 시합 전까지 개체량 전까지 몸조리 잘 하시고 이제 지금은 운동 안 해도 되잖아 많이 체중 빼는 거 빼고는. 그래서 몸 부상 조심하시고 창원에서 봅시다. 네 감사합니다. 그래 고마워 안녕. 잘 가라. 아 상당히 차분하네요. 그러게 얘는... 나이가 어린데 확실히 저희 센트럴 리그가 참 이럴 때 보면은 좋다고 느끼는 게 센트럴 리그에서 많이 경험을 쌓은 뭐 경량급의 이정현 선수라든지 이번 오이락 선수라든지 보면 이게 나이 어리고 뭐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이게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예. 센트럴 리그가 이제 열매 과실 맞습니다. 이 열리는 거지. 아 진짜
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 올바른 방향이고, 이 케이지 자체를 즐기는 맞습니다. 무대로 생각해야지. 그래서 이제 케이지 올라오면 이정현, 오이락 이런 친구들은 막 너무 편하잖아. 안방, 그러니까요. 안방, 자기 안방인 것처럼 편하고. 이게 선수가 자기 기량이 다 나오는 맞습니다. 그런 거지. 인수가 한두 번 이제 딱 완판지로 보냈잖아. 예. 그 애가 이제 문신도 있고 그러니까는 약간 상대방이 봤을 때는 위협적이잖아. 그렇죠. 상대방 선수들이 약간 겁을 좀 집어먹은 듯한 게 있어서 사실 내가. 예, 봤어요. 옛날에 또 마이크 타이슨한테 싸우면은 상대들이 이미 질려버리는 인수가 또 파워도 세고 하니까. 이라기가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. 예, 전혀 없습니다. 보니까. 나는 객관적으로 50대 50 봐. 50대 50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